나도 이제 모르겠다. 데이트 간다더니 일찍 왔네. 네. 근데 엄마 혹시 또 고야 씨 만나셨어요? 어, 말했잖아. 엊그제 혜은이네 갔다가 우연히 봤다고. 그때 뭐라 하셨어요? 어, 표정이 아주 그냥 아들 낳은 후궁 같다 그랬다. 그 꽃감 치즈인가 뭔가 지가 만들었다고 어찌나 잘난 척 해대든지. 그리고요. 어, 그게 다야? 왜? 혹시 고야 씨한테 해서는 안 되는 뭐 상처되는 말씀 또 하진 않으셨어요? 왜? 내가 뭐라 그랬대? 잘 생각해보세요. 혹시나 고야 씨한테 다른 말씀하신 건 없는지. 아니라니까? 아니, 내가 그랬으면 길을 다시 한번 보겠다고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? 사람 기껏 힘들게 마음 고쳐먹고 있는데 너 자꾸 이러면 나 바로 마음 바꾼다? 누가 뭐 걔가 이뻐서 노력한다 그런 줄 알아? 네가 그 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짚었나 봐요. 주세요. 쟤는 왜또 저래? 어? 당신이랑 있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. 당신이랑 함께할 미래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요. 아니야.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. 분명 다른 이유 있어. 지석 씨랑 못 헤어져요. 나도 고야 씨랑 못 헤어져요.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볼 얼굴은 바로 고야 씨 얼굴이에요.